지금은 안방보단 거실이 더 중요해요. 창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제일 좋죠. 보통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경은입니다. 구미에서 20년간 운영을 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안에서 네. 가장 뭐 중요한 공간이 안방이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안방은 정확히 집에서 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시대적으로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안방이란 개념은 그 집의 주인이 머무는 네. 지금 시대는 방이라는 개념은 안방, 작은 방 기준이 아니고 잠자는 공간이에요. 옛날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화합을 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안방보단 거실이 더 중요해요. 아. 모든 게 거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실에서. 방은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공간으로 네. 보기 때문에 이제 안방이다 작은 방이다 기준을 크게 두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 잠자는 방에 사람들 궁금한데 침대의 머리 위치를 좀 어디에 하는 게 좋나? 내가 출입문에서 네. 화장실이 왜 안방에는 보통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네. 가족들이 쓰는 거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작은 방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근데 출입문이 이렇게 들어가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들어가는 건지 우측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그 집의 출입문이 현관이잖아요. 네. 현관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방인지 우측으로 들어가는 방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머리는 남쪽으로 돌아 하는데 꼭 그런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북쪽의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동쪽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남쪽이 좋다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1다기 1은 2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잠자는 방이에요. 예. 창문이 있어요. 창문 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머리는 밝은 쪽으로 두는 게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제일 기본적으로 보면 창 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예. 이렇게만은 두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이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나쁜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시대 자체가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방에도 화장실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는 머리는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오고 경험하고 제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음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쪽으로 붙는 게 좋아요. 안방 인테리어 할 때 좀 통상적으로 좀 좋은 인테리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부부가 같이 자는 방인지 또 각자 따로 자는 방인지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항상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 내가 들어가야 그렇죠. 그 사람에 예. 맞는 그리고 예. 또 남편분보다 여자 배우자 아내 되는 사람이 기운이 음이 더 강하면 우리가 몸이 좋다고 많이 먹으면 해가 되듯이 너무 과한 거는 모자란 건 못하다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좀 낮춰야 되고 또 약한 쪽은 보태야 되는데 그게 부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나눠줘요. 그 사람도 사주를 가지고 오면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불을 그렇다고 각방 쓰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불을 나눠 덮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항도 그러면 뭐 두어야 되는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 예, 있어요. 그게 어항은 물의 기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둬놓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몸이 더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안에 그걸 두는 건 별로 안 좋죠. 집안이라는 거는 방이 안방뿐만이 아니고 거실, 부엌 어디든 다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도 풍수 인테리어 이런 책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똑같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98년생 범띠는 남자에서 혹시 똑같이 그 기운이 작용한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